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n으로 표현한다면은 4 곱하기 n이죠. 4 곱하기 n 마이너스 4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식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그냥 4죠. 그죠? 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4 곱하기 n-1로 표현할 수도 있죠. n-1. 그죠? 이거는 이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 이세 개가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같다는 것이 이걸 풀어보면은 다 그렇게 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4 가로 열고 n-2 더하기 4. 이걸 풀면 어떻게 되죠? 그럼 4n-8 더하기 4잖아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죠? 이거는 4n-4가 되죠. 이거는 결국은 4에다가 n-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봤던 이 식이, 그죠? 여기서 봤던 이 식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쨌거나 이게 달라지선 안 되질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헤아리든 간에 이것이 다 16개죠. 블럭의 수는 16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같아야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 이런 개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개념을 생각해보느냐니까 이걸 헤아려봤더니 이게 4, 4개의 변으로 되어 있는 이거 형태인데 이것이 헤아려봤더니 84개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죠? 84개가 나왔더라. 84개. 그렇다면은 한 변에 있는 사각형의 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 4n-4 이 식을 오래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식을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처음에 이것은 이것은 처음에 4n 마이너스 아니었죠. 4n 4 곱하기 n 마이너스 2 4 곱하기 n 마이너스 2 더하기 4였죠. 더하기 4.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네 개의 식이 서로 우리가 블럭의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식인데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식이 하나의 현상, 하나의 대상이죠.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식의 모양이 다양할 수가 있다.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의미가 이것의 의미가 서로 같단 말입니다. 모양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의미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다. 수학적으로. 그렇죠? 수학적으로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형태는 하나의 의미이다는 거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84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봤더니 이거 전체의 블록 셀의 숫자가 84개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게 84가 나왔느냐는 거죠. 이퀄 계산해 봤더니 이퀄 어디 갔나? 이퀄 4n-1 혹은 4n-4이더라는 거죠. 4n-4더라는 거죠. n-4. 자, 84가 4n-4더라. 그럼 n은 뭐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n이 뭐였기에 이 84라는 게 나왔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n이 5잖아요. n이 5죠. 5고 따라서 여기다 계산하게 되면 5-1 곱하기 4에서 16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블록의 개수는 16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입니다. 글자가 하얗게 됐네요. 16. 16개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블록이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블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블록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각형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블록이 있는데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색깔로 할게요. 자, 이런 블록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걸 비어 이렇게 신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다는 표시는 이렇게 점점점 표현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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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가 우리가 n이죠. n개인데 그 n개가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수는 다 이렇게 하나 둘 주름 세고 뭐 스물여섯 뭐 이렇게 쭉쭉쭉쭉 세 나가다 보니까 다 합하니까 84개가 되더라. 그럼 n은 몇 개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 그래서 이 n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구 넣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넣어본다. 이것저것 넣어본다. 두 번째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한다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부터 해보죠. 첫 번째 이것저것 넣어봅니다. 4에다 n에다가 먼저 10을 한번 넣어보죠. 10을 넣어보면 4 곱하기 10 하면 40 마이너스 4 하면 36이 나오죠. 그죠? 이게 10이라고 한다면 만약 n이 10이다 곱하기 이퀄 어떻게 되죠? 이퀄은 36이 됩니다. 따라서 36하고 84는 같지가 않죠. 그죠? 따라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걸 이제 틀렸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fals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가 않다, 다르다는 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false sentence가 되는 거죠. 84와 36은 같지 않다. 되는 거. 만약에 여기다가 25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또 25를 넣어보니까 이번에는 96이 나와요. 계산하니까. 역시 84와는 같지가 않죠. 또 이것저것 넣어보다 보니까 이번에 22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4 곱하기 22 곱하기 4 빼기 4 하니까 84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맞다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맞는 n의 값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죠? n의 값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이른바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니까 84가 있습니다. 84가 있고 그런 다음에 equal 4 곱하기 n 4n 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4. 그럼 4n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과 이 84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식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그죠? 이 문장이 참이 되는 n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문장이 참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됐었지 않나 이거죠. 그리고 n이 만약에 5라고 한다면 n은 5라고 한다면 여기다 5를 넣어 볼게요.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숫자와 여기에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와 여기에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와 여기에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가 같다는 거예요. 곱하기 해줘야겠네. 곱하기. 그죠? 여기서 나오는 값이나 여기서 나오는 값이나 다 16이 나오죠. 그죠? 이걸 16이 되는 거예요. 16. 자, 이게 16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다시 얘기 돌았을 때 그럼 84가 되는 거 n이 무엇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84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84가 되면은 이 식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참이 됩니다. 참. 참을 이제 우린 true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것을 이제 false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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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틀린 것은 false. false. 이게 true냐 false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이제 우리 수학을 공부하는 숫자를 다루는 논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관심되는 관심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뭐가 들어갔을 때 이게 참이 될까 하는 거죠. 그 방식을 한번 이제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84와 이것이 하나의 식입니다. 하나의 숫자이면서 하나의 식이고 4n-4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식은 여러 개의 이렇게 이걸 각각 우리는 term이라고 표현합니다. term 용어를 익혀야겠죠? term 한국어로는 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단 우리가 영어로 된 책들로 공부할 거니까 영어 용어부터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84는 하나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고 4n-2는 두 개의 텀, 하나,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입니다. 이게 같다는 거죠. 이게 같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A와 B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같다고 한다면은 A에다가 이게 만약 참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라 한다면 이게 true란 말이에요. true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A에다가 뭔가를 대주는 거예요. 뭔가 그 뭔가를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합시다. x를 더하는 것은 B에다가 그것과 같은 x를 더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이게 true라고 한다면은 이게 참이 된다면은 이것도 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자, 이게 참이라면은 이것도 참이 된다 하는 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사과가 하나가 이 광주리에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광주리에는 사과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더하기 10개를 더하면은 그러면은 20개와 같아지게 되죠. 그죠? 강주리에 하나에 있는 사과에다가 10개를 더하면은 두 번째 강주리에 있는 사과 20개와 숫자와 같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참인 문장입니다. 현재. 이건 참이에요. 이거는 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쪽 식에서 이걸 하나 한 쪽 지금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에다가 다섯 개를 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섯 개를 빼면은 옆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다섯 개를 빼주면은 여전히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같은지 볼까요? 20개에서 5개를 10개에서 10개를 더한 데서 5개를 빼면 15개가 남죠? 15개가 남고 그리고 여기 20개에서 5개를 빼니까 15개가 역시 남죠. 그죠? 따라서 15개는 15개와 같다. 같으니까 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10개에서 10개를 더한 것이 20개와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참이라면은 여기 같은 데 양쪽에서 양변에서 양사이드에서 뭔가 같은 것을 더하거나 이렇게 더해주거나 혹은 둘 다 같죠? 둘 다 5잖아요. 둘 다 5 같은 것이죠.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는 5로 하고 하나는 6으로 하면 안 되죠. 같은 걸 해야 돼요. 같은 걸 대주거나 혹은 같은 걸 빼주거나 빼주는 거거나 혹은 같은 것을 곱해주거나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혹은 같은 것으로 나누거나 이렇게 나누기 표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눠주더라도 여전히 참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여전히 이 equal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이라는 거죠. 참. 그죠? 이제 참과 거짓. 문장은 이렇게 수학적인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84와 84라고 하는 이것이 이쪽 한쪽 기조죠. 한쪽과 색깔은 이거보다는 여기 낫겠네. 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84라고 하는 것과 4n-4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현재. 같다.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같은 것을 대주더라도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대주보겠다는 거죠. 여기다 4를 대줍니다. 여기도 4를 대줍니다. 그러면 여전히 참이어야 되겠죠. 여전히 참이어야 됩니다. 이전에 84 equal 4n-4가 참이라면 84 플러스 4, 4n-4 플러스 4도 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는 쌤쌤에서 제로가 되죠. 제로가 돼서 사라지게 되고 84 더하기 4는 88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보니까 똑같은 것을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나눠주더라고 같은 마찬가지 참이 되잖아요.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88은 4n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양쪽에다가 다 4를 나눠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참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분의 4n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초등 1년차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초등 1년차 산수에서 공부했던 거 없어지고 분자의 4가 없어지고 분모의 4도 없어지고 여기는 나눠져서 2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n은 22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n은 20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수학은 무엇이다? 참과 거짓을, 그죠? 참과 거짓이 있고 어떤 문장은 이걸 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장. 왜 문장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이것을 이제 순서를 좀 바꿔 놓을게요.
X는 뭐 15다 라고 하면은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은 X는 숫자 15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이걸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sentence라고 얘기합니다. sentence라고 얘기합니다. 문장.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수학적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참, 그렇죠? 참이거나 혹은 거짓이거나 되는 거죠. 참인 경우를 우리는 true라고 얘기하고 거짓인 경우를 false라고 합니다. 그렇죠? true or false가 되겠죠. or false,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니까, 그렇죠? 어떤 equal 기호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렇게 식이 있는 거예요. x라고 하는 식이 있고 15라는 식이 있죠.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 뭔가를 같은 것을 양쪽에 더하거나 빼거나 같은 것을 빼거나 같은 것을 곱하거나 같은 것을 나눠주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X는 15라고 하는 이 문장이 거짓이라면 마찬가지로 X 양쪽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주더라도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참의 일관성과 거짓의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의 일관성 그리고 거짓의 일관성. 참된 것은 참된 것은 계속해서 참을 유지를 하게 되고 거짓된 것은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많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